안녕하세요. 지금 황석어 오늘 새벽에 잡은 거 방금 들어왔습니다. 보시면 내려보시면 우씨알이 지금 봐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죠? 자, 이게 대씨알입니다. 황석어는 아무리 커도 참조기처럼 크지 않아요. 그리고 내 손을 보고 엄청 크게 또 생각하고 하시는데 이러고 생겼어요. 이거 우씨알입니다. 이건 대씨알이에요. 그리고 중짜리와 소짜리로 섞였어요. 이거 좀 제껴볼게요. 자, 좀 작죠? 어? 자, 보세요. 소 중짜리로 보시면 돼요. 대짜리하고 이거 섞였어요. 똑같이 나눠줍니다. 우씨알은 대짜리고, 속씨알은 중소짜리로 보시면 돼요. 자, 크기 비교를 해볼까요? 자, 이러고 또 둘째 까는 거. 자,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라잉. 대급박만 띄고 손질하시면 돼요. 그래갖고 그 황석어는 지금 알이 찼어요. 지금 알 이 자리가 지금 알이 많이 차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알이 100% 차 있진 않아요. 그리고 황석어는 구이로 드시는 게 아니고 조림 또 저기 뭐야 그 매운탕으로 드시고 조림으로 드시는 거예요. 자, 요것은 이 황석어는 다시 껴볼게요. 자, 우씨알이 중씨알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여기 중씨알이에요. 자, 속에는 소씨알이에요. 이것은 자, 이렇게 딱 보면 알겠죠. 이렇게 중씨알하고 소씨알 비교를 해볼까요? 이놈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 덧째 까는 것도 있어요. 이게 많지 않고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